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2월에 전쟁의 결과가 거의 확실시 되어갔기 때문에 빅토리라고 하는 것은 큰 세계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 큰 세계가 뭐냐 할 때면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영국의 수상 처칠 그리고 소련의 대통령 스탈린 이렇게 세 사람이 얄타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얄타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1945년 2월이니까 전쟁이 결국은 연합군이 승리한다는 것이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앞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한 데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번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세계대전 두 번씩이나 하고 나니까 이것이 문명인들이 할 짓이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세우자. 그 다음 문제는 독일을 4등분해서 독일을 4등분하고 베를린도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도 4등분해서 네 나라가 각각 차지하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렇게 세 나라 아닙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네 나라가 독일을 4등분해서 각각 차지하자. 그리고 베를린도 4등분을 해서 각각 차지하자. 그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한국을 남북으로 갈라는 것처럼 이렇게 독일도 갈랐습니다. 그 다음에 1945년 7월 달에 이제 7월이니까 전쟁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때는 이제 트루먼 루스벨트는 죽어버리고 이제 트루먼이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 영국의 클레멘트 애틀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특별히 초청을 했고 그 다음에 스탈린이 하고 이렇게 네 사람이 포츠담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포츠담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포츠담 회의, 포츠담 회담. 여기에서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거의 끝났으니까 일본에 대한 처벌, 일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 다음에 소련이 태평양 전투에 참여한 것을 확인한다. 소련이 2차 대전에 늦게라도 참여를 했으니까 소련도 연합국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이 회담에서 완전히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6월 26일에는 50개국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좌타를 그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국제연합을 만드는 그 좌타에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외교를 통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 이 유엔의 목표인 것입니다. 제1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는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 리그 오브 네이션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지만은 이것은 발의해 있는 미국 자체도 거기에 참가하지를 않았고 힘이 별 약해서 허지부지 없어졌지만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되고 이제 이것이 구성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5년에 6월 26일 날 구성된 조직된 유엔은 아주 활발하게 일을 해 나갔는데 1948년에는 이 유엔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건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제 나라 없이 헤매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파괴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살았는데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엔의 덕분으로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되었고 이제 독립국가로서 살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건국에 대해서는 그 일들이 많았는데 그 세계는 이슬람교가 우월하게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가진 이스라엘 국가가 거기에서 생기니까 이 주위의 이슬람 국가와 잘 그렇게 융합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도 그럼 우리가 언어를 무엇을 사용하느냐 영어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국가의 공용어는 영어로 하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아주 보수주의자들이 우리 이스라엘은 유대 말이 있기 때문에 주시 랭귀지 말하자면 히브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루를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 그것이 좋겠다고 해서 히브루를 공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섰으니까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여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좀 고생을 하곤 하지만은 남은 나라에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기보다는 그래도 내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히브리를 모르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영어는 이제 모국어고 히브리는 유대인들도 가정에서 히브리를 안 가르치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언어 때문에 히브리 말 배운다고 또 상당한 시를 보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1945년 11월에 독일에서 뉴렌버그 트라이얼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쟁범들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지도자 간부들 중 19 사람을 유죄로 판결해서 선언을 하고, 19 사람 중에서 12 사람을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100명을 유죄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동경에서 국제 전쟁 재판, Far East 극동지방에 있는 전쟁 군사 재판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도조 히데키가 다른 다섯 사람과 함께 이제 사형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어 신사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신사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 범죄자를 그래 참배를 하면 논리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제2차 대전에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가들이 다 가서 참배를 하지만은 수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수상까지 가면은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은 가도 그것이 그냥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되지만은 수상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상은 가지를 못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를린을 넷으로 갈라가지고 내 나라가 가서 통치를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불란서는,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를 미국에다 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4분지 3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나라도 이제 4분지 3을 미국에다 다 줘버렸으니까 미국이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독일은
소련과 미국 두 나라가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독일 전체를 미국에 뺏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련에서는 이 베를린을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를린이 소련이 차지하는 그 영토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소련이 자기의 영토에 미국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국에서는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모든 필요한 물자를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베를린에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물자를 공급하게 되고 사람들도 헬리콥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토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1949년 미국과 캐나다가 서부 유럽과 합의해서 노스 어트랜틱 트리티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나토 머리 글자만 따서 나토라고 하는데 나토를 조직했습니다. 이 나토는 왜 조직했느냐고 하면 소련 세력이 유럽으로 뻗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부 유럽 나라들과 캐나다와 미국이 연합해서 나토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이제 왈소 팩트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할 점은 동부 유럽 그러니까 소련의 위성국가들이죠. 소련이 동부 유럽에 있는 위성국가들과 연합해서 왈소 팩트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1945년에 트루만이 국내 문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뉴딜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페어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트루만이 무엇을 했느냐고 하면 미국 내의 국내 정치에 있어서 하야 미니멈 웨이지 그 최저임금을 높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했으니까 좀 노동자들도 잘 살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베라 소셜 시큐리티 소셜 시큐리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소셜 시큐리티에서 혜택을 더 많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한 것은 job creation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이 만들어서 미국 시민들이 실직자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베라 파브릭 하우징 이제 미국도 여유가 생겼으니까 일반 극빈자들을 위해서도 그 주택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집을 더 많이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National Health Insurance 의료보험을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었지만은 의료보험을 좀 잘 발전을 시켰습니다. 1946년에 카미디온 Civil Rights가
설립되어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민권 운동 여러 가지 그 소수파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많이 주는 그러한 운동을 그러한 정책을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